바쁘신 중에도 매일 지구환경관 준공식에 참석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행사가 축소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이과대학 지구환경과학과 학과장 김형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매일 지구환경관 준공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을 내가 읽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시어 전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기에 대해 경례.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후 애국가를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매일 지구환경관 준공식에 자리를 빛내주신 네 외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호 법인 이사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정진택 총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구자열 교우회장님께서 참석해주셨습니다. 소칠섭 이과대학 명예교수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염재호 전 총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기수 전 총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권호섭 LMP 코스메틱 회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성호 에이스침대 대표이사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내외 귀분들께서 참석해 주셨지만 모두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공정식 관리처장님께서 매일 지구환경관 신축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관리소장 공정식입니다. 지금부터 메디일 지구환경관 공사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준공식을 갖는 메디일 지구환경관은 2016년 11월 권호섭 회장님께서 숭고한 뜻이 담긴 통 큰 기부를 하심에 따라 건립이 추진되었습니다. 2017년 1월 기공식을 하였으며 준비기간을 거쳐 2019년 3월에 착공을 하였고 약 16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오늘 준공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메디일 지구환경관의 외부 수평적 디자인에는 시간의 축적이라는 요소를 함축한 지질학적 지층의 모습을 구현하여 오랜 시간들 속에서 규칙과 변화를 표현하고 있으며 투명한 유리면과 여러 층의 켜는 서로 다른 재료가 반복적으로 만나 유연함과 단단함이 조화된 이미지를 갖도록 대비시켰습니다. 이웃한 건물과 내부, 외부에서의 접근 형식은 기존의 지형과 동선을 고려한 소통 방식을 통하여 주변 환경을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연결하는 유기체적 공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내부 공간 계획은 1층에 연결 로비와 계단식 강당, 편의시설 등을 배치하여 접근성과 공공성을 확대하였으며 상층부에는 실험, 실습실, 연구실을 두어 수직적인 영역 분리와 함께 층별 휴게 공간을 설치하여 교육, 연구 환경의 효율성을 극대화한 기능적인 평면을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2층에는 권호섭 회장님과 에이스침대 안성호 사장님의 추가 기부로 메디일 에이스 첨단 기기센터를 조성 배치함으로써 고려대학교 자연계 교육과 연구가 명실공히 국제 최고 수준에 도달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에너지 절감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특히 교내 처음으로 태양에너지와 함께 지하수의 에너지를 활용한 지열 냉난방 시스템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도입함으로써 녹색건축 인증,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등을 획득한 친환경적 건축물이며 따라서 사용자에게 쾌적한 공간과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잘 보이신지 모르겠지만 왼쪽에 보시면은 지열 에너지에 대한 현황판을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준공을 위해 애써주신 고독건설, GNI 건축사 사무소, 한미 글로벌 주식회사 등 건설 관계자 여러분과 본 공사로 인해 소음과 불편함을 감수한 교직원 및 학생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축 건물 증정 순서가 있겠습니다. 김재우 이사장님께서 정진택 총장님께 신축 건물을 증정하는 순서입니다. 두 분은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신축 건물 증정 고려대학교 메디힐 지구환경관 연면적 7,041.45제곱미터 위 건물을 고려대학교의 교육연구시설로 유효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부탁하며 이에 증정합니다. 2020년 7월 14일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이사장 김재호. 이어서 김재호 법인 이사장님께서 기념사를 하여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어제 사실 비가 좀 많이 와가지고 날씨 걱정을 했는데 역시 고려대학교 행사에는 날씨 걱정을 별로 안 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정진택 총장님, 구재열 교회 회장님, 또 LMP 코스메틱 권호섭 회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법인이사이자 LMP 코스메틱 대표이신 권호섭 회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오늘 준공되는 메디힐 지구환경관은 권 회장님이 쏟아오신 모교 사랑의 결실입니다. 권 회장님의 기부 정신은 늘 우리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메디힐 지구환경관 준공으로 고려대학교 이과대학은 첨단 시설을 갖춘 강의실과 실험 실습실, 교수 연구실, 세미나실 등 쾌적하고 미래지향적인 교육 연구 환경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메디힐 지구환경관은 기초과학 분야를 선도할 인재 양성의 산실이 될 것입니다. 설립 68주년을 맞은 고대 이과대학은 우수한 기초과학 인력을 배출하며 우리나라가 첨단 과학기술 사회로 발전하는 데 주춧돌 역할을 해왔습니다. 차별화된 교육을 통해 전문적인 실력과 고대 정신으로 무장한 인재를 양성했습니다. 교육으로 나라를 구하고 나라를 흥하게 한다는 고려대학교 건학이념 구현에 앞장서 왔습니다. 저는 권호섭 회장님의 이러한 애교심이 추동력이 되어 고대 이과대학이 기초과학 분야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세계 명문 이과대학으로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고대가 세계 중심 대학으로 도약하기를 바랍니다. 모두 한 마음으로 전진한다면 우리의 비전과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끝으로 메디힐 지구환경관이 완공되기까지 정성을 기울이고 노력해오신 대학본부 설계, 감리, 시공사 관계자 여러분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진택 총장님께서 식사를 하여 주시겠습니다.
한여름의 녹음이 짙어가는 이곳 애기는 캠퍼스에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열어갈 창의적 과학인재를 양성하는 지구과학의 메카인 메디엘 지구환경관의 준공식을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메디엘 지구환경관 건립이 가능하도록 큰 사랑과 함께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LMP 코스메릭 권호석 회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존경과 함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귀한 시간을 내어 메디엘 지구환경관 준공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김재호 이사장님과 구자열 교회장님, 이재필 여자 교회장님 그리고 내 기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학교의 발전과 변화를 위해 헌신해 주신 이기수 총장님 그리고 이 사업을 시작해 주신 염재호 총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1월 첫 삽을 뜬 이후 2년 6개월 만에 고려대학교가 진정한 과학고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초과학 분야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지식의 장이자 사회가 필요로 하는 실용적 연구 수행의 터전이 될 메디엘 지구환경관을 오늘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연면적 7,041평방미터, 지하 1층, 지상 7층의 메디엘 지구환경관은 모교를 뜨겁게 사랑하는 학과 졸업생의 고귀한 기부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소중한 기부는 학과 단독 건물로 계획되었고 기부자의 의견을 경청하여 설계하고 건립하였습니다. 이제 메디엘 지구환경관은 아산 이학관과 함께 고려대학교 기초과학 분야 발전의 중심축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메디엘 지구환경관은 벚꽃 창신의 정신과 다양성을 인정하며 함께 융합하여 나아가는 구동존의를 바탕으로 고려대학교의 또 다른 미래를 열어가는 상징적인 공간이 될 것입니다. 메디엘 지구환경관은 권호석 회장님의 우리나라 기초과학 발전에 대한 염원과 모교에 대한 영원한 사랑으로 이루어진 기부의 결실입니다. 고려대학교 구성원 모두는 이러한 메디엘 지구환경관이 고려대학교의 과학인재를 위한 교육, 연구 그리고 LMP 코스메릭을 포함한 유관기관과의 산학협력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AI, 빅데이터 등과 같이 첨단 기술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국가의 미래는 수학, 지구과학, 물리학, 화학과 같은 튼튼한 기초과학의 토대 위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튼튼한 기초과학의 토대는 인재들이 그에 맞는 환경에서 훌륭한 교수님들의 가르침을 받음으로써 더욱 단단하게 다져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오늘 메디엘 지구환경관의 준공은 단순한 고려대학의 발전을 넘어 불확실성을 의미하는 넥스트 노멀 시대에 대한민국의 기초과학 분야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을 기대합니다. 본부도 이러한 권호석 회장님의 모교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열정에 보답할 수 있도록 더욱 훌륭한 인재를 유치 양성하고 교수님들과 대학원생들이 교육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최고의 연구시설을 지속적으로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권호석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메디엘 지구환경관은 항상 직원들에게 실수해도 괜찮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도전을 하라고 하시며 좌절하지 않는 기업가 정신을 강조한 권호석 회장님의 인재 양성 비전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저는 전례 없는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고대인을 길러내야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은 무엇일지 고민하게 되는데 회장님의 말씀에서 그 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불확실성의 시대일수록 창의를 바탕으로 두려움 없이 도전하는 인재가 더욱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메디엘 지구환경관이 준공됨으로써 고대 구성원들이 기초과학 분야의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창의적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이곳에서 고려대학교는 끊임없이 신제품과 신기술 개발에 전념하시는 회장님의 실험정신,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을 돌보는 사회공헌의 정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대가족 여러분,
그리고 내외 기빈 여러분, 넥스트 노멀 시대에 고려대학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메디힐 지구환경관 준공이 창의적 미래 인재 양성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대학이라는 고려대학교의 비전을 구현하는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으며 학교의 모든 구성원들과 함께 이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결실을 맺은 성과들이 캠퍼스를 넘어 우리나라와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번영으로 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고려대학교의 미래를 향한 힘찬 도약에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메디힐 지구환경관 준공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내외 기빈들께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사를 계획대로 안전하게 마무리해 주신 GNI 종합건축사사무소 한현호 대표이사님, 고독종합건설 나기선 회장님, 감리를 담당해 주신 한미글로벌 주식회사 윤희원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분과 관리처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이번 공사로 인해 발생한 많은 불편을 참아주신 이과대학과 생명과학대학, 보건과학대학의 교수님들과 직원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고려대학교의 무궁한 발전과 오늘 함께하신 내외 기빈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구자열 교우회장님께서 축사를 하여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호 법인이사장님, 정진택 총장님, 권호섭 LNP 코스메틱 회장님, 그리고 오늘 준공식을 가장 기뻐하실 지구환경과학과 소칠섭 명예교수님을 비롯한 교수님들, 안성호 에이스 침대 사장님을 비롯한 교우님들, 바쁘신 중에 참석해 주신 모든 내 기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모교 메디힐 지구환경관 준공식을 35만 교우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무엇보다 이 훌륭한 교육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신 권호섭 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건립된 메디힐 지구환경관은 첨단의 실험실과 연구시설을 갖춰 모교 지구환경과학과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건물 실험실에서 지구환경 분야의 세계적 연구 성과가 나오고 인류 사회에 기여할 우수한 과학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준공식은 1969년 이공대학 이학부 지질학과로 출발한 지구환경과학과 51년 역사의 새로운 이정표이자 학과 발전의 굳건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이제 지구환경과학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초과학 분야의 중심인 모교, 이과대학 구성원 모두가 더 큰 자부심을 갖고 연구에 매진하리라고 기대합니다. 2009년 남들이 주목하지 않은 마스크팩 분야에 뛰어들어서 LNP 코스메틱은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시킨 권호섭 회장님은 2025년까지 세계 10대 브랜드 진입을 목표로 도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권호섭 회장님의 뜻이 담긴 메디힐 지구환경관 준공을 계기로 우리 자랑스러운 모교가 세계 10대 대학을 향해 도전에 나설 것을 제안합니다. 다시 한번 35만 졸업생의 대표로서 기부자이신 권호섭 회장님께 감사드리며 그동안 메디힐 지구환경관 건립에 애쓰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진택 총장님께서 보험 건물 신축이 가능하도록 큰 관심과 정성을 기울여 주신 권호섭 LNP 코스메틱 회장님께 고려대학교 구성원 모두의 마음을 담은 감사패 증정을 하여 드리겠습니다.
두 분은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패 LMP 코스메틱 권어섭 회장, 고려대학교 기초발전, 기초과학발전을 위한 소중한 터전을 만들어주신 회장님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회장님의 기여로 건립된 내리일 지구환경관은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와 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의미 있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모교를 향한 누구보다 뜨거운 열정과 사랑을 보여주신 회장님의 고귀한 뜻을 영원히 기억하며 고려대학교는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시대적 사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대 가족 모두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0년 7월 14일 고려대학교 총장 정진택. 이어서 권호섭 회장님께서 내디일 지구환경관 준공과 관련하여 인사 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LMP 코스메틱 대표 사원 권호섭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한테 먼저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될 줄은 아까 우리 저희 대학교 지도교수님 손 박사님께서 정말 대단하다 얘기하셨는데 오늘 보니까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굉장히 뿌듯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 뭐 연예인들이 상을 받으면 누구누구한테 감사한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저도 오늘 조금만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없지만 오늘 아침부터 제가 신발을 무엇을 신고 양발은 검은 양발을 신고 가라고 했던 저희 집사람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건 제가 한 것도 있지만 저희 집사람이 오케이 해서 해줘서 저희 집사람한테 감사하고 또 여기 참석한 저희 아들한테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짜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한테 내년에 손주를 안겨줄 기쁨은 준 우리 며느리한테도 감사합니다. 저는 굉장히 어려운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그때 넘길 때마다 저에게 도움을 주신 저희 친형 권호덕 대표님, 저희 누님 권호주, 가정주부니까 시자만 붙이겠습니다. 저희 신익준 저희 매형, 저희 가족들한테 제일 먼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큰 영광을 주시게 했다 기회를 만들어 주신 우리 이사장님 김지우 사장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 총장님 정종태 총장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교회장이신 부재열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까먹고 잊을 수 없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제가 기부할 당시에 이 기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시고 그리고 어려움에 봉착할 때마다 풀어주신 우리 염지호 총장님, 한번 염지호 총장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기수 전 총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너무 많지만 저희 대학교 동기면서 대학원 동기면서 후배인 윤성태 교수님, 제가 학교에다가 후원하겠다 그러니까 그게 아마 2016년 정도 됐을 겁니다. 저랑 그 대학원 동기고 학교는 3년 후배입니다. 윤성택 교수가 형 얼마 하려고? 그래서 내가 야, 건물 하나 짓는데 얼마 하냐? 했더니 형 한 100억 정도 들지 않겠어? 그럼 내가 120억 기부할게. 에이, 형 장난치지 마. 그게 한 4년 전입니다. 근데 그 다음날 제가 뭐 금액까지 밝혀서 그렇지만 그 돈을 현금으로 쌌더니 염지호 총장님이 그 당시 국경에 워크숍 갔다가 저한테 전화 왔습니다. 그때 총장님 얼굴 뵙지도 못한 상태였거든요. 근데 저한테 그런 길을 알려주셨고 그래서 항상
고맙고 윤석태 교수한테도 고맙습니다. 윤석태 교수 어디 있어? 어? 안 보이는데? 키가 작아서 안 보이나?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 과 선후배 많이 감사하고 저희 교회장님한테도 감사하고 정말 감사할 분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감사할 게 옛날에 H&D 안성호 대표하고 농담반 진담반으로 야, 저 죄송합니다. 저희 과 8년 후배라서 야, 우리가 한번 돈을 모아서 학교에다 건물 지어주면 어떠냐? 그래서 돈을 같이 대고 너희 회사가 우리보다 더 크니까 에이스 메딜 지구환경과 어떠냐? 제가 제안했었습니다. 정말로. 그런데 그 당시에 왜 저희 회사하고 다른 에이스가 훨씬 더 큰 회사였고 또 자금도 훨씬 많은 회사입니다. 했더니 그 당시에 안 대표가 저한테 아 형, 난 아직도 아빠 눈치 봐야 돼. 그래서 내가 야 그래 그래 내가 할게. 그리고 또 뭐야 제가 이거 야 건물만 지어주면 뭐하냐 소프트웨어가 있어야지. 그래서 너랑 나랑 20억씩 내서 학교 비자를 다 바꿔주자. 그때 저 동참해서 자기 비자금 10억 냈고 내년에 또 10억 내야 됩니다. 저도 또 10억 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줬는데 제가 우리 서칠석 교수님 저 대학원 저 지도교수였는데 뭐 배웠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 가지 배운 건 확실합니다. 서 박사님의 메모하는 습관 정말 이 메모지가 없으면 신문지 이렇게 찢어서 메모하십니다. 그걸 그거 모아놨다가 그거를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마다 그걸 모아서 자기가 했나 안 했나 체크하시는 우리 서 박사님 학문적으로 정말 뛰어나시고 네, 원래 학문적으로 뛰어나신 분이 개팍하십니다. 저희 지도교수님이 개팍하십니다. 그래도 저 사랑하고 그리고 제가 이때까지 도와주신 저희 지도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서 박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두 마디만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영원한 베프 제가 이룬 거에 반은 우리 권익현 저희 영원한 친구한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옆에 같이 온 우리 김필규 변호사한테도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돈을 벌게 해주신 우리 LP 코스메틱 직원들 감사하고 대표로 추교인 대표님, 추교인 대표님, 차재혁 사장님 감사합니다. 저 짧게 이제 인사 다 했거든요. 짧게 얘기하면 제 꿈을 이루지 못한 꿈 지오로지스트로서 이루지 못한 꿈들을 우리 후배님들이 또 우리 교수님들이 이 공간에서 이루어지길 바라고 그걸 가지고 세계 속의 고려대학교 지오로지스트를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들 다 했는데 한마디 까먹었습니다. 역시 메모해야 돼요. 까먹은 건 이 건물 할 때 했던 설계사님들, 시공사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메데일 지구환경관 중공 테이블 커팅하는 순서가 있겠습니다. 호명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호 법인 이사장님, 권호섭 LMP 코스메틱 회장님, 안성호 에이스 침대 대표이사님, 정진택 총장님, 구자열 교우회장님, 염재호 전임 총장님, 이기수 전임 총장님, 소칠섭 지구환경학과 명예교수님, 유진희 교무부총장님, 이진한 연구부총장님, 김영훈 의무부총장님, 이상훈 이과대학장님, 이재필 여자교회 회장님, 나기석 고독종합건설 대표님, 한현호 GNI 종합건축사무소 대표님, 공정식 관리처장님, 호명되신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테이프 커팅에 앞서 잠시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정면에 포즈를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테이프를 잘라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큰 박수로 이 기쁨을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메디힐 지구환경관 준공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